안녕하십니까. 데니스 넷 운영자 정진아 교수입니다. 올겨울 유난히 추웠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요? 이제 테니스가 칠 수 있는 좋은 그 계절이 봄날이 돌아왔습니다. 저도 여러분들하고 다시 이제 테니스 레슨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테니스 경기 중에서 우리 중요한 서브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레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가장 쉽게 스피드 서브를 넣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레슨을 라켓 글립을 정확하게 잡아야 됩니다. 제가 서브 첫 시간에 서브 레슨을 할 때 그립과 서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컨티넨탈 건립과 백엔드 이스턴 건립이 스핀 서브에 넣기에는 아주 이상적인 건립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라켓 손잡이 건립에 이렇게 매직으로 드로잉을 했습니다. 한번 그려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림에서 영상에서 보시와 같이 지금 잘 이렇게 그어지지 않는데요. 이렇게 선 자체가 윤곽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1번이라고 이렇게 제가 손을 가리키는 이 부분이 컨티넨탈 글립입니다. 컨티넨탈 글립 일반적으로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백엔드 이스턴 글립을 이렇게 잡아주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손목이 이렇게 파있는 부분이 이 선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가주시면은 여기 이제 백엔드 이스턴 글립, 컨티넨탈 글립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처럼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준비를 백스윙을 그대로 해줘야 된다. 이 준비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여기 했었냐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그립을 잡았을 때의 손목의 자세 이렇게 움직이서는 안 됩니다. 그대로 잡은 상 이 백스윙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그립을 잡은 이 손목의 자세를 잡은 상황에서 그대로 백스윙을 가고 맞는 순간에 면 자체를 임팩트 면을 걸립 잡은 상황에서 그대로 이렇게 봐주면은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해가 공항 상황에서 볼의 측면을 치게 되면은 슬라이스 서버가 여기에서 중간에서 대각선을 이렇게 가게 되면은 스핀 서버가 됩니다. 보세요. 지금 제가 잡은 백엔드 이스턴 걸립에 잡은 상황에서 이렇던 손목의 각도 이게 중요합니다. 백스윙 자세에서 그대로 이렇게 유지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백스윙. 우리 동호인들이 백스윙 자세에서 여기서 지금 보면 손목을 많이 이렇게 움직여요. 움직이다가 이렇게 면을 자 쉽게 생각하면요. 여러분 설명하게 되면요. 글립을 잡은 상황에서 이렇게 플래스턴 글립을 잡았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잡은 상황에서 서브 넣을 때 스핀 서브 넣으려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죠? 자연스럽게 이게 이렇게 나가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글립을 잡은 상황에서 스핀 글립, 그게 중요한 것은 스핀을 잡을 수 있는 지금의 백엔드 이스턴 글립이나 컨티넨탈 글립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잡은 상황에서 글립을 타지한 상황에서의 지금 이 자세, 와인드업 자세, 이 자세가 중요해요. 이렇게 볼을 잡고요. 백스윙을 하는 자세 하나. 지금 이 자세에서 그 다음에 이 자세에서 손목이 움직이면 안 돼요. 손목을 움직이지 말고요. 이 잡은 상황에서 백스윙을 그대로 올려주고 임팩트 순간에 아까 백스윙이 잡은 이 각도가 있죠. 이 각도를 그대로 임팩트 되는 순간에 그대로 와주는 거죠. 그러면 공 자체가 볼의 측면을 치게끔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잡은 상황에서요. 잡은 상황에서 제가 보세요. 상황에서 치면은 그냥 그대로 스피드 서버거든요. 이렇게 보죠. 면이 그대로. 여기서 백스윙 자세에서 잡은 글립을 자 백스윙 하나 끌어올리고요. 그다음 위로 백스윙. 임팩트 면이 백스윙 자세에서의 글립과 손목의 각도 이걸 유지한 채로 딱 잡게 되면은 슬라이스 서버, 스피드 서버, 스피드 서버. 스핀 서브, 슬라이스 서브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백스윙 글립 잡은 상황에서 이렇게 글립 잡은 각을 만들고요. 백스윙 잡고
터치면 슬라이스, 그대로 백스윙 올리고 토스, 임팩트. 이게 여기서 움직임이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백스윙 자세에서. 그래서 백스윙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쪽으로 하게 되면 슬라이스, 볼의 측면은 슬라이스. 대학원 상황에서 머리 위에서 공을 이렇게 그대로 오면 스피스 이렇게 되겠죠. 네, 스피니 걸리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백스윙에서 처음에 처음 자세에서 서브넣을 때 처음 자세에서 백스윙에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자세 만든 상황에서 그대로 자, 이 자세가 되겠죠. 걸립을 잡으면 이 자세 준비 자세가 중요해요. 이게 아니고요, 처음에 걸립을 잡은 요 각도를 유지하는 이 자세,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백스윙은 측면 이펙트 순간에 각도가 그대로 그대로 이 자세가 그대로 되시겠습니까? 측면 잡은 상황에서 백스윙 지금 준비 자세 중요합니다. 지금 이 자세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만드는 상황에서 그대로 만든 순간에도 얘는 그대로 이렇게 이 스피드 서브 자세거든요. 그게 백스윙에서 나온 그 걸립 그대로 일관성 있는 스피드 서브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스피드 서브 쉬워집니다. 네, 백스윙 자세에서 스피드 서브를 만들고 이렇게 봐주면 돼요.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백스윙에서 잡은 걸립 그대로 한 20대에 맞게 되면 대해서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번 시간에 또 여러분들 강조했고요. 그립을 잡은 상황에서 그대로 백스윙을 한 다음에 그 면이 임팩트 면에 그렇게 그대로 형성되게 되면 스피드 서브를 쉽게 넣을 수 있습니다. 이제 따뜻한 봄이 되었습니다. 댄스를 통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